안녕하세요. 우리 김민영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요청받았던 영상 1등이 바로 다이어트 몸매 관리법이었어요. 꿀팁하면 아우리 김민영 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알찬 영상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했어요. 1번 평소 몸매 유지 식단, 2번 급하게 살 빼고 싶을 때 효과본 다이어트, 3번 평소 하는 운동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건강이 정말 많이 상했었어요. 위염이 만성위염이 되고 장염이 만성장염이 되고 툭 하면 아프고 완전 체력이 개복치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할 때 1순위로 건강을 생각하거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법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밀가루 자제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너무 고난이도가 나왔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상 하면 쉬워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파스타를 먹으러 가면 이제 친구들이 파스타 시킬 때 리조또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친구들이 뭐 먹고 싶어 할 때 한식, 일식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빵을 먹고 싶을 때는 쌀로 만든 빵을 먹고, 그리고 뭐 마카롱이나 다크화제 같은 거를 먹고요. 그리고 과자를 먹고 싶을 땐 쌀로 만든 과자를 드시면 돼요. 도대체 왜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밀가루는 대표적인 찬성질의 음식이에요. 이런 찬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밀가루는 찬성질, 쌀은 따뜻한 성질인데 몸이 따뜻해야 칼로리 소모도 더 잘 되고 또 소화도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찬성질의 음식이 위염이랑 장염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염이랑 장염을 달고 사는데 병원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밀가루거든요. 또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들어있어서 더 소화기관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열량도 높고, 그래서 밀가루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찬성질의 음식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찬성질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살이 쉽게 빠지기 어려운, 좀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음식을 찬성질, 따뜻한 성질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은 이제 너무 사는 게 복잡해지니까 저는 대표적인 것만 나누는데, 이제 밀가루, 쌀, 이때 쌀을 선택하고, 이제 고기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닭고기가 따뜻한 성질이고 소고기는 쏘쏘, 그리고 돼지고기가 차가운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이제 닭고기를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를 먹으러 갈 때도 이제 아메리카노는 찬 성질이라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너무 이제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이래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따뜻한 차를 마셔요. 찬 음료도 안 마시고 루이보스티를 좋아하거든요. 루이보스티가 카페인도 없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데 좋다고 해서 저는 이제 루이보스티를 자주 마십니다. 세 번째는 내 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안 먹고 몸에 좋아 보이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의점 음식, 뭐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정크푸드, 그리고 조미료 들어간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먹거든요. 그리고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땐 좋은 재료로 약간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몸에 나쁜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제하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다들 이런 다큐멘터리 한 편씩은 보셨을 거예요. 막 이런 정크푸드가 몸 안에 들어가서 막 혈관에 쌓이고 막 지방으로 축적되고 막 나중에 병 걸리고 막 이러는 다큐멘터리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 이런 다큐멘터리를 떠올려 보면 갑자기 이제 입맛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 이 몸, 위나 장, 혈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근데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정크푸드들 앞에서, 주인님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저 지금 소화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좀 저 벅찰 것 같아요. 저 이거 들어오면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들을 막 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되게 큰 이유가 요리하기 귀찮을 때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요리하기 귀찮을 때 그냥 딱 시키면 바로 딱 음식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차라리 저는 오이나 당근, 뭐 두부,
고구마 이런 식으로 되게 조리하기 간편한?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차라리 그런 생 음식을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다이어트도 되고 또 속도 편안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꼭꼭 오래 씹어 먹기 그리고 과식하지 않기예요. 맛있다고 오버해서 막 많이 먹다 보면 괜히 속만 더부룩하고 힘들거든요. 이렇게 꼭꼭 오래 씹어서 천천히 즐기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위장도 되게 기뻐하고요. 그리고 딱 이제 배부를 때 딱 멈출 수가 있어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배부르지 않게 먹기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은 양념맛보다 재료의 본연의 맛 즐기기입니다. 이 양념도 되게 살찌는데 큰 일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초이스를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양념갈비, 생갈비가 있으면 생갈비, 그리고 제육볶음, 삼겹살이 있으면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좀 양념이 안 되어 있는 생 음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양념 맛이잖아요. 그럼 국물도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좀 자제하면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야식한 먹기, 그리고 야식 먹은 뒤 4시간 뒤에 자기입니다. 야식이 정말 정말 확실히 안 좋아요. 거의 보름 동안 매일매일 야식으로 국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4kg가 찐 거예요, 2주 만에.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야식은 안 좋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진짜 야식은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야식을 먹고 절대 바로 자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위가 약한 편인데 야식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무조건 위염에 걸립니다. 이 위도 좀 이렇게 자고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버리면 위가 너무 어리둥절하거든요. 절대로 밥을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돼요. 정말 역류성 식도염, 위염 이런 게 걸릴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야식을 먹고 4시간 있다가 자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고 빨리 자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위를 활발하게 운동시켜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운동을 격렬하게 하신 뒤에 한 그래도 2시간만 3시간 뒤에는 주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요거를 꼭꼭꼭 지키셔야 위가 고장이 안 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물 많이 마시기인데요.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은 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일단은 물배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차 있어요. 그러면 과식도 안 하게 되고 폭식도 안 하게 되고 음식에 대한 집착도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배가 막 많이 안 고프니까. 그래서 꼭 이 물 많이 마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루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어플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어플 다운받으셔서 꼭 하루에 1.5리터? 2리터는 마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몸무게 마지노선 정해놓고 바로바로 빼기입니다. 이 몸무게 마지노선이 사람마다 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46kg거든요. 이제 몸무게를 쟀을 때 46kg를 넘어가면 바로바로 식단 조절을 해서 그냥 이틀 정도 딱 식단 조절을 해주면 바로 다시 그 안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자주 몸무게를 재서 바로바로 살을 빼주는 거예요. 빠르게 교정하고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때그때 몸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는 식습관들을 알려드렸는데 이것만 지키셔도 정말 건강하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빨리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좀 강력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효과를 본 다이어트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18살 때부터 이제 모델을 하면서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거든요.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약도 먹어보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보고 다이어트 식품도 엄청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다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막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개복치가 되더라고요. 이제 유일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또 효과도 좋은 다이어트법이 단식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군것질 없이 하루에 이제 먹는 양이 있잖아요. 자신의 양에 딱 반만큼 먹는 거예요. 3끼 제때 반씩 먹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반만 밥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반찬도 반씩 드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주셔도 진짜 살이 금방 빠져요.
근데 이제 막 굶거나 하나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이어트 식품을 먹거나 이러면 간도 되게 안 좋아지고 또 새끼를 제때 안 먹으면 위액이 언제 분비를 해야 할지 몰라요. 위액이 갈피를 잃어서 위가 확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식 다이어트는 새끼를 제때 먹으면서 이제 위액이 딱 제때 분비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건강이 안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식이 또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반식 다이어트는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살이 훅 쪘을 때 46kg 이상 쪘을 때 바로 식단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반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국수 먹었을 때 훅 4kg가 쪘을 때 그때도 이제 반식 다이어트를 일주일 정도 해주니까 다시 원래 몸무게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반식 다이어트 정말 추천해드리고 다이어트 약 이런 거는 정말 비추천해드려요. 약을 먹으면 엄청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성격이 안 좋아졌고 되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되게 불안해지고 확 건강에 안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다이어트 식품보다 그냥 먹는 걸로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제가 엄청 좋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나보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좋은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만나면 또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왔습니다. 좀 영상이 지루한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이제 제가 평상시 하는 운동 습관 같은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은 걷기인데요.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걷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뭐 학교 앞에 걸어갈 때, 뭐 쇼핑할 때, 여행할 때 많이 걷잖아요. 그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걸으실 때 그냥 걷지 마시고 마인드 세팅을 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해요. 먼저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해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걸어주시는 건데 저는 이제 올바른 자세로 걸을 때 발바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바닥을 이 발 뒤꿈치가 먼저 닿게 요렇게 요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 위를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꿋꿋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꼭두각시가 된 것처럼 누가 이렇게 머리끝에 실을 매달고 이렇게 당기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딱 몸을 꼿꼿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영화를 보면은 막 식인종들한테 잡혀왔을 때 이런 나무 막대기에 꽁꽁 묶이잖아요. 그것처럼 제 이 등 뒤에 나무 막대기를 딱 이렇게 놓고 얼굴, 목, 가슴, 허리 이렇게 누가 꽁꽁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일자 중심으로 꼿꼿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걸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몸매가 예뻐 보이게 군살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걷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마인드 세팅을 난 운동하는 걸 해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딱 걸어주시는 거죠. 아 그리고 배에 힘도 살짝 주고 걸어주세요. 근데 이제 걸을 기회가 많이 없을 때 나 요즘 너무 이제 운동 안 했다 싶을 땐 이렇게 산책으로 요 자세로 40분 정도 걸어줘요. 요렇게 하면은 되게 건강도 유지가 되면서 약간 보기 싫은 군살들도 예쁘게 빠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2번 평소에 배에 힘주고 다니기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배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코어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배에 힘을 주고 다니면 미세하게 속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 조금만 해도 딱 복근이 있는 배가 딱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배에 힘주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제 배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게 까먹기도 되게 쉽고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되거든요.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게 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언제냐면 제가 한동안 되게 편한 옷만 입고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몸에 이렇게 긴장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한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배가 훅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의 긴장을 유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제 다시 좀 나아졌는데 이 배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 배에 항상 힘을 주고 딱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입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배에 힘을 주실 때는 이 앞에 있는 근육들을 뒤로 보내서 리본을 묶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리본을 묶고 살짝 위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이 정도 느낌으로 항상 힘을 주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뱃살도 많이 없어지고 또 평상시에 따로 코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운동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군데군데 뻐근하거나 뭉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는 세천년 건강체조, 국민체조 하는 걸 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얼마나 이 국민체조, 세천년 건강체조, 이 나라의 우수한 그런 운동에 관련된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만든 체조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효과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죠. 막 정말 해보면, 정말 제대로 하면 정말 시원하고 정말 운동이 되는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되게 잘 결합된, 그리고 되게 지루하지 않고 신나는 체조인 것 같아서 아침에 짧게 하는 걸 되게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되게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평소 식습관 그리고 평소 하는 운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몸매관리법이라는 게 저는 어떤 특별한 운동, 특별한 음식, 특별한 다이어트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몸에 스며들듯이 있는 그런 습관들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살이 덜 찌는 선택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몸매 유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이렇게 식습관이 정반대이셨던 분들, 제 동생이 저랑 정반대였는데 이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한 달 동안 지키고 거의 7kg를 감량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꼭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그리고 정말 몸 아프게 몸 상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정말 원치 않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평소 몸매 관리법 그리고 다이어트법 지키셔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안녕.